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되게 오랜만에 준비한 겟레디미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겟레디미 마지막으로 찍었을 때가 앞머리가 없는 상태였었는데 이번에 앞머리를 처피뱅으로 싹둑 잘라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 벌써 또 이렇게까지 앞머리가 길었어요. 오늘의 화장은 평소에 제가 많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쿨톤인데 색감이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의 화장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톤이 많이 없는 화장이다 보니까 렌즈도 이렇게 옅은 컬러의 렌즈를 끼고 왔어요. 먼저 겟레디미를 하기에 앞서 오늘 착용한 옷이랑 가방, 그 다음에 액세서리류들을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요새 엄청 여름이다 보니까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짜잔! 집게핀이에요. 이 집게핀이 없으면 진짜 밖에 나가서 머리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닿지 않게 끄름 이렇게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요 집게핀으로 이렇게 찝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 집게핀은 아주 애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다음 오늘 착용한 요 귀걸이. 귀걸이 너무 예쁘죠? 이거 실버 귀걸이인데 실버 귀걸이인 것 같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귀걸이에요.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었는데 볼드하면서도 좀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목걸이. 못난이 진주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어서 개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더 예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실버거든요? 실버인데 이렇게 반짝반짝 골드 컬러예요. 골드 컬러가 너무 막 짜치는 듯한 느낌의 노란색 컬러 이런 게 전혀 아니라서 정말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데 가성비는 너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착용을 하면서 앞으로 66 사이즈 룩북에서도 많이 많이 착용을 하면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은 오랜만에 이 팔찌도 껴봤어요. 여름이 되니까 확실히 팔찌가 없으면 조금 밋밋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생일 선물로 받았었던 판도라 반지고요. 아, 근데 이 목걸이랑 귀걸이가 포인트가 너무 딱 되죠. 요새 유행하는 그런 볼드한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세련되면서도 깔끔해서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늘 입은 옷은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서 한번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저번에 낙산공원을 갔다 왔어요. 낙산공원 갔다 왔을 때 입었었던 옷이거든요. 이 인스타에 올리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옷 어떤 거냐고 어디 거냐고 DM이 와서 이걸 이용해서 겟레디미를 찍어봐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된 거. 이 옷은 자라에 있었던 옷이었어요. 어깨가 정말 좁아 보이게 연출을 해주고 다음에 몸매도 완전 예뻐 보이게 날씬해 보이게 해주거든요. 전신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시멈한 기장의 원피스로 어깨 부분은 스퀘어넥, 허리부터 엉덩이까지는 달라붙고 밑으로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옆에서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입기 편했던 옷이고 어깨 퍼프에 뽕이 들어가 있어서 어깨를 훨씬 더 날씬해 보이게 그다음 팔뚝살은 커버하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뒤에도 이렇게 많이 파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 겟레디미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킨로션 바르기 전에 렌즈부터 좀 낄게요. 앞이 한 개도 안 보여요, 지금. 눈이 완전 나빠서 카메라도 안 보이고 제가 안경을 어디다 벗어놨는지도 안 보여요. 아, 이제 좀 보인다. 렌즈를 꼈고요. 요새 제가 앞머리를 처피뱅으로 잘랐었거든요. 다시 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그냥 앞머리가 된 것 같아요, 살짝. 일단 화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헤어를 올려놓을게요. 옵스. 지금 제가 여기 연고를 발라놨는데 아우, 너무 아파. 레이저 제모하다가 여기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연고 지금 발라놨는데 힘이 없어지겠죠? 일단 지금 얼굴이 너무 건조하니까 빨리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요새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락토클리어에서 나온 클리어 패드거든요? 일단 이걸 쓴 지 며칠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트러블 같은 게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일단 잘 써보고 있어요. 오, 먼지 대박이다. 화장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렌즈 껴놓으니까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외계인 같은 느낌. 화장할 때 맨날 꾸준히 발라주고 있는 넘버진 2번 토너 이걸로 흡수력이 역시 빠르구만. 요새 조금 생리를 할 때가 돼서 또 트러블이 살짝살짝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판테놀 블레미쉬 크림 이거 바를 거예요. 여름에 바르기에 진짜 딱 좋은 크림인 것 같아요. 젤 타입이라서. 이거는 워낙 제 채널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트러블이 좀 올라왔을 때 아주 꾸준히 애용하고 있는 크림이에요. 다음 오늘 선크림은 짠!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아 더마운 선크림 이거를 바를 거예요. 코 쪽이랑 광대 쪽이 좀 많이 타니까 여기 위주를 꼼꼼하게 발라야겠다. 저는 선크림 양을 정말 정말 많이 많이 바른답니다. 500원어치만큼은 발라야 정량을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발라요. 근데 얘가 많이 많이 발라도 엄청 하얘지고 백탁현상이 얼룩덜룩 되는 게 아니라서 안심하고 많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쵸? 약간 화사해지긴 했는데 엄청 막 얼룩덜룩한 느낌으로 백탁현상이 심한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피부가 완전 반짝반짝!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화장을 해볼게요. 요새 정말 제일 잘 쓰고 있는 쿠션. 피부 트러블이 올라올 때 걱정하지 않게끔 성분이 순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화사해지기도 하고 향도 병풀 추출물 향이 나요. 좋아 좋아. 냄새가 좋아. 엄청 하얘졌다. 그쵸? 립밤도 좀 발라놓을게요. 이거. 이거는 세컨 디자인의 퍼스트 립밤 리스토어 앤 스팅. 이거 진짜 써도 써도 절대 달지가 않는 엄청 향이 많은 립밤이에요. 오늘은 파우더는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를 이용해줄게요. 근데 저는 원래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하는 게 아니라 눈썹 위주로만 해주거든요. 눈썹이 잘 지워지셔가지고 눈썹만 좀 잘 지워지지 말라고.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만 반짝반짝하게 해줄 거예요. 다음에 이제 바로 아이브로우를 발라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아이브로우를 이 롬앤 거 되게 잘 썼어요. 롬앤이 되게 얇게 생긴 아이브로우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할 수가 있고 얘가 좀 좋았던 게 여기 가운데를 열면 파우더 팁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연출하기가 좋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용하기 좋았는데 제가 이거를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오늘은 페리페라 거를 써볼게요. 또 눈썹 정리를 좀 많이 안 해놓은 상태라서 좀 내추럴하게 아이브로우를 그려볼 거예요. 어딨냐. 요새 아이브로우 그리는 걸 조금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간단하게만 그리는 편인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아랫부분부터 살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건 거의 그대로예요. 여기도 해볼게요. 살짝 저는 밑으로 향하게 해서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가이드가 잘 맞는 것 같다 하면 나머지 부분 채워야 될 부분 이런 데 있죠. 채워야 할 부분을 살짝만 채워줄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아이브로우를 마무리를 할 거라서 앞머리도 그냥 앞머리 안 채워도 되겠다. 그냥 간단하게 슥슥 약간 좀 얇게 그리는 눈썹이 요새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꼬리만 쓱 빼주고 그다음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라고 이런 파우더를 이용해서 한 번만 더 꾹꾹 눌러줘요. 그러면 진짜 잘 지워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진짜 잘 안 지워질 거예요. 오늘의 눈 화장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스틸라. 저는 겨울 쿨톤이잖아요. 겨울 쿨톤이다 보니까 요새 섀도우들이 다 겨쿨만 나오고 겨쿨에 딱 맞는 섀도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이거 친구가 선물로 줬는데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겨쿨 분들이 딱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라고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 그 컬러 진단 받았을 때도 요거를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아 사야지 했는데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드디어 써보네요. 오늘은 아이섀도우 브러쉬 말고 팁을 이용해서 아이섀도우를 그릴 거예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제가 산 거고요. 얘가 막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 여러 개 써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짠! 이렇게. 컬러는 여기서 이거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오늘 렌즈랑도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딱 베이스로 먼저 딱 깔기 좋은 컬러? 이 컬러를 이용할게요. 이렇게 어차피 저는 무쌍이다 보니까 눈을 뜨면 이렇게 색깔이 없어져요. 그래서 딱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까지만 색깔을 조금 칠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앞머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칠하잖아요. 눈 진짜 완전 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 딱 떴을 때 여기 부분이죠. 눈 동공에서 살짝 오른쪽 이 부분부터 색깔을 칠해주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마치 아이라인을 그린다 생각하듯이 여기를 채워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진짜 눈이 더 한층 커 보이고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이 채워진답니다. 같은 색상으로 눈 언더까지도 색깔을 칠해줬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난좀더 이게 자연스럽게 풀리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윗부분에 살짝 칠해줘도 되는데 이것도 너무 높아지면 눈이 부어 보여요. 살짝 벌써 위에 올렸다고 살짝 부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살짝 손으로 정리만 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아이라인도 그리고 마스카라도 하고 하면 좀 느낌이 달라진답니다. 아니 이상하게 화장할 때 여기가 그렇게 간지러워. 화장하다 보면 여기가 너무 간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걷게 돼. 안 돼! 일단 이렇게 그냥 색깔만 칠해주고 틀을 잡아줬으면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컬러 중에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자연스럽게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연출이 되죠. 솔직히 아이라인 굳이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섀도우로만으로도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눈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로 여기 아래 부분을 채워주면 눈이 조금 더 길어지는데 이건 자기 눈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1mm 윗부분 있죠? 여기는 빼고 아래 부분에만 살짝 채워준다 생각을 하고 살짝만 남은 걸로 색깔을 칠해줘요. 살짝 선명하게 해주는 척도 해요. 애교살 먼저 만들어줄 건데요. 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웃으면 애교살이 생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가운데부터 살짝 찍어서 뒤로 블렌딩을 해주면 이렇게 애교살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야? 애교살 너무 심하게 생긴 거 아니야? 싶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캔메이크 컨실러인데요. 이첫 번째 있는 거가 조금 더 여기 다크서클 지우기에 더 적합해요. 여기에다가 여기 아래서부터 살살살살. 다크서클을 지워준다 생각하고 발라놔요. 다크서클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밑에 부분이 뭔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건 투쿨포스쿨에서 핫했던 거죠.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 이 컬러를 이용해서 여기 색깔 가운데를 채워줄 거예요. 짠! 안한 거랑 한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거울을 안 보고 카메라를 보고 해서 좀 망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해줄게요. 디오달리아의 뷰러를 요번에 샀어요. 물량 세일 때 써보니까 오 이게 딱 눈에 밀착되는 느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눈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내 눈에 전체 다 닿았구나라는 느낌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뿌리서부터 싹 잡아줄 수가 있는데 뿌리를 잡아주면 이런 느낌으로 한 번에 쫙 올라가요. 다시 가운데도 짧아주고 끝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샥 찝어주면 이렇게 바짝 올라가게 된답니다. 엄청 잘 올라갔다.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딱 찝었을 때의 강함이 있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시세기도가 강하고 얘는 전체적으로 나의 굴곡을 다딱 잡아주는 거? 그게 측정점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도 요번에 새로 샀던 건데 데자뷰에서 킵스타일 주황색을 샀어요. 요거가 그렇게 섬유질이 많고 엄청 풍성하고 다음에 꼼꼼하게 잘 발린다고 해서 샀거든요. 제가 근데 데자뷰 마스카라랑은 진짜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제가 데자뷰 마스카라가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너무 별로였어요. 근데 이 주황색이 가장 좋다고 해서 궁금해서 사봤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데자뷰 마스카라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미온수로 잘 지워진다는 점. 미온수로 잘 지워지면서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속눈썹 연장하셔서 리베나일 리무버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구매해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네요. 저는 실은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눈알이 튀어나와 있어서 통통한 걸 하면 눈에 다 묻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발라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뭉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딱 알겠다. 이거의 진짜 좋은 점. 이 마스카라의 좋은 점은 정말 속눈썹이 길어지네요. 내 속눈썹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엄청 깔끔 하면서도 볼륨 있는 느낌은 아닌데 제 원래 속눈썹보다 지금 더 길어 보이죠. 그쵸? 좀 징그럽게 개미 뒷다리 같아. 지금 이렇게 눈 화장만 해주니까 뭐 입도 없고 블러셔도 없고 막 이러니까 너무 사람이 쾌해 보이잖아요. 얼른 제가 블러셔랑
립이랑 발라볼게요. 블러셔는 오랜만에 이거 에스쁘아에서 스마일리 샌드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걸 먼저 베이스로 깔고 이게 베이스로 깔기에 진짜 딱 좋더라고요. 누디누디한 느낌이라서 버블리 핑크 버블리 핑크라는 쿨톤을 발라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살짝 화사해졌어요. 근데 아까 스마일리 샌드 웜한 색깔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놔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핑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좀 좋아요. 전 너무 핑크 너무 보라 하면은 살짝 부담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스카라랑 블러셔까지 하고 나니까 아까 애교살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느낌이었는데 또 막상 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조명이 빡 세가지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심해 보이는데 여기는 조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그림자가 많이 지는 느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홀리카홀리카의 스톤 튜닝 쉐딩 풀그라운 컬러 쿨톤용 쉐딩인데요. 이거를 필리밀리 브러쉬인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모양대로 이렇게 샥 빼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요새는 이걸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여기 관자놀이부터 해서 이렇게 얼굴을 다 깎아버리겠어. 쉐딩할 때 여기 턱 부분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관자놀이랑 이마라인까지 되게 깔끔하게 다 채워줘야 정말 자연스럽게 돼요. 확실히 여기 선이 되게 정리가 많이 되는 느낌? 와우! 얼굴형이 확실히 빡 정리가 된 느낌이 강해졌죠? 코 쉐딩을 안 할 뻔했네. 코 쉐딩. 저는 코 쉐딩할 땐 이 두 가지 색깔을 특히 많이 써요. 여기서부터. 콧대가 살았고 여기가 살아야 되니까 남아있는 걸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할 필요도 없는 게 약간 촉촉하게 화장을 했었어가지고 이마광이라든지 코광이라든지 살짝살짝씩 보이는 윤광이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래가지고 요새 이 파넬 쿠션을 되게 잘 애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너무 막 근데 심각하게 막 반질반질한 느낌이 아니라서 딱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줄게요. 입술은 오랜만에 페리페라 립을 이용을 할 거예요. 페리페라에서 18번 요 틴트를 베이스로 이용을 해볼게요. 완전 쿨쿨 립을 이렇게 발라주고 손으로 오버립으로 완전 발라줬어요. 일단은 요 립 베이스 발랐는데 아까 립밤을 워낙 쫀득하게 발라놨어가지고 매트한 느낌이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요거 하나만 발라도 될 만큼 색깔이 딱 선명하면서도 모빛이 살짝 돌아서 마음에 드네요. 오늘 화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아이라인을 진하게 더 칠하지도 않고 펄을 사용하지도 않고 딱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쿨톤 메이크업으로만 마무리를 해볼게요. 짠! 고데기 해야 할 것 같고 머리 살짝 풀러볼게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옷을 한번 갈아입고 와볼까요? 옷을 갈아입고 오늘 귀걸이랑 목걸이까지 다 채우고 가볼게요.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짜잔! 스케언에게 제 좋아하는 원피스 레이스 탑을 입고 그리고 제가 이거 입술이 조금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한 번 더 발랐어요. 19번 페리페라에서 나심 저격이라는 컬러를 안쪽에 살짝 더 발랐는데 살짝 체리빛 핑크 같은 느낌이라서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눈에 아이라인을 안 그렸잖아요. 아이라인을 안 그려서 입술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진하게 발라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의 겟레디 인미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겟레디 인미를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